스펠링 어디 힘든데? 나는 이 세 개로만 왔다 갔다 해. 그래서 힘들 땐 요거 꺾고 많이 빼고. 근데 애들 힘 빼라고 하면 이렇게 덜렁덜렁 그리잖아. 뒤에 세 개 빼는 거예요? 아니 요거 살살 잡는 거. 요거 요거 잡는 세 개. 어. 잡는 세 개.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힘을 빡칠 땐 얘를 이렇게 해서 손가락 힘이 여기에 들어가잖아. 근데 그걸 뺄 때는 그냥 이렇게 그냥 약간 앞으로 나와. 그러니까 이게 눌렸다가 빠지는 느낌이야. 이렇게 잡았다가 빼는 느낌. 그리고 누를 때는 엄지에다가 힘을 좀 더 많이 줘. 너네가 연필을 가지고 살 사람은 손이 모른다. 눕? 그러면은 각도 여기 안에서 각도가 눕힐 때는 이렇게 이렇게 약간 요, 여기에 있다가 세울 때는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연필이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각도가 달라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 이렇게 움직이면 이건 가만히 있고. 그럼 얘를 빼면은 힘이 빠져. 얘를 빼면 힘이 빠지고 이렇게 하다가 놔봤자 이 정도야. 아, 누르면 이 정도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냥 힘을 어떻게 안 쓰겠다는 거죠. 덜렁덜렁. 지금 잡고 잡고 푸는 전 그 범위를 어디까지? 그냥 얘 너가 여기를 잡기로 했잖아. 거기랑 마주보는 부분으로 잡아줘. 그리고 사이드로 풀어. 그럼 시작이랑 끝만 잡히는 거야. 근데 나에게 시작이랑 끝은 이 진짜 포인트랑 그림자 시작 부분. 이해가 안 돼. 여기를 잡고 이렇게 대각선을 마주보잖아. 여기 잡아야 되고. 근데 그림자가 여기 있으니까 그림자랑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여기 잡고 이렇게 이렇게. 근데 여기만 잡고 여기만 잡고 끝날 수 없잖아. 여기 비어 있으니까. 그리고 풀어준다는 거지. 응. 이 공간을 풀어주는 거지. 서희쌤이 사랑하는 공기 없는 법으로.